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페 한 달 450 원금이자 갚는 거 힘들다는 글에 청약보다 6억 대출 받아야 한다고 댓글 달았었는데 하하 6억이 남의 이름인가? 참 쉽게들 생각하고 사는 듯 이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아마 지방은 아니고 서울 쪽일 거야. 서울. 야, 서울은 이 정도 냅니다. 진짜 아파트. 난 근데 이 정도까지 내면서 꼭 서울에 그 아파트 들어가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도대체 뭐라고. 물론 뭐 아파트가 또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미래가 다 투자 가치가 있을까? 오히려 나는 지금 가장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일반 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허름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 브랜드 아파트 영끌에 들어가신 분들, 그분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겉으로는 가장 멋져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정말 타들어가는 거죠. 매달 이제 원금이자 낼 거, 생활비 낼 거 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450이 앞으로 50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버리면. 지금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게 나중에 금리 몇 단계 또 올라가면 미국 금리랑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450이 아니라 500이 될 수 있습니다. 500. 510이 될 수 있고 520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올리면 한 두 차례 정도 올리면 한 520, 30 가겠네요. 520, 30. 와, 진짜. 월급은 안 오는데 금리는 눈덩이처럼 오르고. 야, 6억 대출요. 야, 뭐 돈을 많이 벌면 뭐 저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못 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보니까.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뭐 일반 지방보다는 급여 수준이 높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있고 오히려 서민이 더 많아요. 서울의 서민이나 지방의 서민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에 목숨을 걸까? 450만원, 500. 문제는 저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팔리지도 않는 거야. 팔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가 저 비싼 아파트 사겠냐고 생각해봐. 저 사람들이 왜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들어갈까? 이거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세 차익 얻으려고. 이 아파트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힘들게 영끌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한참 올랐을 때, 고점 올랐을 때 그때 팔고 이득 볼 거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고점 오를 순간이 올 것이며 그리고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말이죠. 사실 지방 미분양보다 수도권이 더 심각해요, 여러분. 서울 쪽이. 왜냐하면 어차피 미분양은 안 들어가는 거고 서울은 봐봐. 서울은 들어갔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지방 미분양 걱정할 게 아니에요, 지금. 지방 미분양 솔직히 안 들어가면 그만이야.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돈을 손해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서울도 미분양 있고 수도권도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생각해봐. 저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잖아. 그 들어간 사람들 돈이 많냐고요. 아니, 돈이 많냐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정말 쥐어짜내가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절대다수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절대다수가. 문제는 한 달 한 달 근근히 버티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근히. 여기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자리 같은 것도 안 좋아질 문제라는 거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그 실거래 보시면 잘 안 돼요. 거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뭐 강남이나 좀 유명한 데 아니면 거래가 안 돼. 하남 쪽 이쪽은 거래가 안 돼요. 위례신도시 이런 데는. 거품 심하잖아요, 여기가. 드문드문 됩니다. 아주 드문드문.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저렇게 영끌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월세 이자 내면 저축을 못해요. 현금이 없어, 저분들.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근근히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내놔도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간다니까. 여러분, 네이버의 호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 정말 심하게 나는 서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네이버에 호가 보시면 안 돼. 호가는 그냥 올려놓은 거고 실제 실거래가를 봐야 돼. 실거래가. 특히 서울은 실거래가하고 호가 격차가 정말 심해요. 물론 그 실거래가도 비싸긴 한데 여러분 같으면 저거를 그 호가에 나와있는 금액 그대로 사겠냐고. 여러분도 만약에 아파트 저 사겠다고 하면 대출 받아 들어가야 될까요? 대출금리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다닌 직장이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잖아, 이게.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보통 영끌 같은 게 30년, 50년 하신 분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50년, 30년 동안 일을 할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직장에서. 서울은 더군다나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많아요. 화이트 칼라는 정년 보장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이만큼 돈을 버는 거지. 그만두게 되면 이 돈을 못 벌잖아요, 보통.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영업 같은 거 해야겠지. 근데 자영업에서 말아 먹으면.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저분들 뭐 힘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하면 안 돼요, 저런 거는. 아무리 뭐 집이 좋아도. 집 때문에 내 인생을 뭔가 배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 때문에. 아무튼 뭐 집을 사실 때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집을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남들 사니까 나도 산다 이런 마인드 가지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아무리 남들이 뭐 연끌 같은 거뭐 미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무리수 저리고 싶지 않아. 가만히 있었으면 봐봐. 이번 연끌 뭐 사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팩트로 얘기하면. 아 그렇잖아 여러분. 2021년에 막 고삐풀이 망아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야 지금 안 사면 야 집값 더 올라간다. 도저히 못 산대. 벼락 거지된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안 일어나잖아, 봐봐.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안 일어난다니까, 아무 일. 근데 자꾸 설치고 이제 어떻게 막 바지 끄댕이 붙잡고 들어가니까 이꼬라지 난 거야,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아파트 욕심은 아내가 90%, 남편 10%. 그리고 또 다른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진심 개인정합니다. 얘들은 개뿔 해오는 것도 없으면서 브랜드, 편의성 따져가면서 비싼 아파트에 살기 원하네요. 정작 그집 전세대 매매든 해결해야 할 남자는 대출유무 따져가면 고통받는데 말이죠. 그 여자분들이 참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영끌이 왜 생기냐 하면 뭐 남자들 이유 있지만 여자분들이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야. 그걸 남자들이 맞추려고 하는데 남자가 가진 능력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끌을 하는 거거든. 뭐 투자 가치 때문에 연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자분들이 신축이나 브랜드 아파트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남자들은 또 있지만 남자들은 그냥 아파트는 다 똑같이 보여. 내 입장에선 그래. 정말 구축이 아니면 사실 뭐 20년이나 10년이나 별로 못 느껴요. 난 요즘 신축 아파트가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저는 뭐 옛날 아파트를 하더라도 뭐 엘리베이터 고장 안 난다거나 그냥 분리수거장 있고 그냥 뭐 수압 잘 되면 상관없다는 입장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따져. 뭐 여기 뭐 팬트리가 있냐 없네. 여기 뭐 세탁실 있냐 없네. 드레스룸이 있냐 없네. 요즘 아파트도 약간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 취향이 맞춰가지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 요즘에 괜찮게 나왔더라. 팬트리 공간도 넓고, 드레스장도 많이 나왔다. 장도 굉장히 넓게 나왔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 나랑 결혼할 거면 이 아파트 가야 된다. 동탄도 보면 남자분들이 막 동탄에 열광하는 경우는 없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동탄에 열광을 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 이미지가 완전 개떡락했잖아. 더 떡락해야 되고, 맞잖아요. 아니, 브랜드 아파트 자기들이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 왜 욕심을 부립니까? 아, 진짜로. 아니, 자기들은 브랜드 아파트 현관도 못 사잖아요. 현관도 못 사지 않습니까? 생각해봐. 여자분들이 모은 돈으로는요, 진짜 아파트 현관도 못 사요. 엘리베이터 못살 거예요, 진짜. 아니, 브랜드 아파트 욕심 부리기 전에 본인은 브랜드 아파트 갈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어. 능력이 있는지. 브랜드 아파트 간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브랜드 아파트 갔을 때 영끌에 손을 대고, 영끌에 손을 대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떡락을 하면서, 거기다 대출 금리까지 올라가서, 원금 이자 내느라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업자득이네요. 아니, 여자분들 아파트 가고 싶으면 아파트 본인들도 살 돈을 내요. 내면 되잖아. 본인도 일을 해. 그냥 들어가 살려고 하지만 하지 말고 책임져요. 왜 자기들은 별로 보탠 것도 없으면 자꾸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래?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자기들이 뭐 보태준 게 없으면 이또 끝보 가면 안 되지, 그냥. 맞잖아요. 나는 솔직히 브랜드 아파트 관심이 없거든, 그냥. 아파트면 그냥 튼튼하면 장땡이, 이런 말인데. 나는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야. 아파트면 튼튼하고, 층간소 만나고. 그 장땡 아니야, 여러분? 냉난방 잘 되고. 그럼 됐지, 뭐. 뭘도 바래. 나는 좀 아파트에 뭐 하단 있고, 분수대 있고? 여러분, 그거 씁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살아봤잖아요. 아파트 여러분 있잖아요. 솔직히 신경 안 쓰지 않나요? 오래 살다 보면 그냥 놀이터가 있든,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엘베 고장 안 나고, 어? 냉온수 잘 나오고. 맞잖아요. 냉온수 잘 나오고, 보일러 고장 안 나고, 프리수구장 달려. 이것만 끝이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게 구축이든 신축이든. 아무 상관 없잖아. 뭐, 거기 가서 내가 뭐, 어? 아파트에 뭐 한가롭게 뭐 정원 거린 시간도 없고. 왜냐면, 어? 일하다 오면 집에 가면 피곤하잖아. 맞잖아요. 그냥 층간소 만나고. 시끄럽지 않고, 그냥, 어? 동해 좀, 성질 고약한 사람 없고. 이것만 장땡이지. 요즘 아파트 보면 그런 거막 홍보해요. 뭐, 알파텍 골프장 있고, 헬스장 있고. 여러분, 씁니까, 그거를? 써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봤자, 이제 팩트를 얘기해. 아무도 안 써, 여러분. 요즘 아파트 뭐, 영상 보면 그런 거 많아. 뭐, 요즘 아파트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 세미나실도 있고, 카페도 있다. 안 써요. 안 씁니다. 뭐하러 거기까지 나와서 커피를 마십니까? 오히려 그것도 이제, 관리비는 아니면 이제 자꾸 이제 그 분양 있잖아요. 분양할 때그 이제 자꾸 돈 올리려고 하는 수법이잖아, 그거. 요런 아파트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파트라는 건 그냥 내가 마음 편히 누울 수 있고, 그냥 내 공간 쓸수 있고, 튼튼하면 장땡이야. 근데 요즘에 신축 아파트 튼튼하지도 않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난 요즘 아파트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난 오히려 신축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안 좋아하냐면, 방이 작아요. 방이 작습니다. 월등하게 작아요. 예전에 아파트보다. 왜 작은지 아세요? 그, 아파트 안에 팬트리나 이제 드레스룸 넣으면서 방을 작게 만들어줘, 아파트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보는 거하고, 가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훨씬 작습니다. 일부러 요즘에 영상에 나오는 건 줌을 확대해가지고 뭔가 넓어보이는 효과를 내려고 극대화시키는데, 막상 가서 보는 건 정말 달라요. 이거는 아파트는 직접 가서 봐야 돼. 가서 보면 이게 다야? 이게 다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오히려 옛날 빌라 아파트가 더 넓어요. 진짜 훨씬 더 넓어. 뭐야, 공간 이게 끝이야? 이 방이라고? 오히려 나는 있잖아요. 막 드레스룸 입고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왜냐, 내가 옷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공간을 방을 더 넓히고 싶어. 방을 더 넓히고 싶다니까요. 뭘 드레스룸을 그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자분한테 얘기하시면 브랜드 아파트 이런 거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욕심부리고 싶으면 본인들이 직접 돈 벌어서, 어? 처가에 보태달라고 해서 하시던가. 남자한테 들들복지 마세요. 그럼 결혼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